지난 2010년도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그러니까는 간편한 음식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매출이 많은 음식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맥도날드 햄버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발표가 났을 때는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파는 칙펠레라고 하는 그런 그 상호가 제일 많이 매출을 올린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연간 한 240만 불 그런 매출을 올렸는데, 이 칙펠레라고 하는 것은 270만 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9개 주와 워싱턴 DC에 1500여 개가 점포가 있는, 그리고 43년 동안 창업한 이후로 계속해서 매출이 신장이 됐다는 거죠. 물론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만 하더라도 맥도날드가 점포를 47개를 늘렸는데, 여기는 57개로 늘리게 되는, 더 많이 늘리게 되는. 그런데 이 칙펠레 성장에 주목이 되는 이유를 사람들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파는 집, 닭고기 파는 집에서 주일에 매출이 그 매출량의 연 매출의 14%를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양을 해당하는데, 그 14%를 벌지 않기로 하고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볼 때 놀라운 매출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일 수 없는데 남보다 하루를 더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더 많은 매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요일을 포함해서 공휴일도 예외 없이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이 판매된 것을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칙펠레라고 하는 것을 설립할 때 1946년에 문을 열게 됐는데, 창업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스롯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자기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것이 내 사업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칙펠레는 미국에서 주일마다 문을 닫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패스트푸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BC 방송사에서 2009년도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이 칙펠레가 그렇게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42년 동안 매출이 연속으로 성장하는 것을 참으로 그 기뻐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이 증가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런 고백을 캐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도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과 매치가 되면서, 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세 번째죠. 120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기쁨과 감격은 성전으로 가는 것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또 형통함을
참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전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물론 구약시대 때의 전통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또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가 된다고 이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마 우리가 2년 전인가 그 새남터의 그 성당에 갔을 때 거기에도 그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자로서 순교의 영광을 안으러 가는 그것을 나는 기뻐하였도다. 그런 팻말을 써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순교의 반열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기쁨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포로가 된 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쁨은 더욱 컸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또 자유가 그들이 경험되어지면서 주의 전 앞으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 영국에서 참으로 그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새로 지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첫 번 추수 감사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랫동안 박해 중에 있었을 때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그들이 참으로 암울한 그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그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그 빚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지상 위로 올라왔을 때 그들의 그 기쁨,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그 해석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심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단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내가 내 삶을 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기뻐하였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발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신자의 감격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벌써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발이 성전 안으로 문이 들여지면서 아, 드디어 우리의 발이 성전 안에 들어섰다, 감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참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정교하게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음을 그들은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모든 나라들이 거기 와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든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예배자의 감격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이런 감격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졌다. 이런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나는 기뻤도다. 내 발이 성전 문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자의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뻐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여기서 성전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성전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토로하면서 또 서로 권면하면서 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 또는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 그런 평화가 인간과 인간끼리에도 평화가 또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바로 신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는 동시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도 축원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리라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에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바로 그 다섯 가지 축복이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말씀해 보면 거기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10절부터 보십시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으로 계속 슬퍼하게 되면 슬퍼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서 슬퍼할 일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 슬픔에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 기뻐하라.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한 위로와 함께 그 만족하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기쁨, 위로, 만족. 만족이란 것은 그 아이가 젖을 만족하게,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빨고 배부르면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기쁨을 주셨고 또 그리고 위로를 주셨고 또 만족함을 주셨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은 불만이 습관이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봐보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면 만족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2절이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에게 그런 평강을 늘 넘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후반절에 나오는 거죠. 11절 후반절에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 것이다. 12절에도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산물들이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참으로 오를 때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전을 오를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점점 더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런 선입견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 상대성 원리를 그 이렇게 발견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 정권 밑에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그의 뇌는 9%밖에 쓰지 않았대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 2%를 쓴다고 그러나 3%를 쓰는데 그러면 9%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치 그 독재 정권 아래서 교회가 거기에 뭐랄까 그 야합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교회를 존속하는 것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그런데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만들어지면서 참으로 그 불의한 체제에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의 소망이 된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만이 소망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가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했고 정말 그 관심을 갖지 아니했었는데 참된 지성과 진정한 어떤 도덕적인 자유를 위해서 나치 정권과 맞서는 교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그가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회는 실망스러운 일들로만 가득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족한 그런 것들만 우리가 내세우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이 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오르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참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차원의 삶을 그렇게 시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여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무시하던 사람들과 또 교회에 대해서 도외시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를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과 의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고 도리어 그렇게 반발을 하죠. 오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제대로 못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들, 그러니까 성전을 오르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들의 믿음, 참 아버지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했던, 정말 내 안에 그런 정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참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걷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는 자로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